폴리글롯의 미래 기술 명.co.kr 2024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명정보기술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나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전시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미국, 중국, 태국, 우크라이나 등 다국적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도 동시에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C홀은 의료정보 시스템관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여행 가방을 탄 외국인 바이어들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은 병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많은 관심은 진단기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진단을 위해서 제 피부부터 뽑아보았는데요. 신속한 혈액 측정 장비는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휴대용 진단 기기들이 등장했는데요. 크기는 점차 소형화되고 가격도 10만 원 이하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늘었는데요. 명정보기술에서는 다양한 애플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사설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얼마나요? 지금 보시는 혈액 분석 장비들은 피한 방울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요. 15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하는 이 스캐너도 이제는 수백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이나 안과,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이 장비는 50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명정보기술에서는 다양한 포렌식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간단한 전기 영동 장비는 3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들도 램프 부분은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신의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로 엑스레이를 촬영해도 디지털로 즉각 변환 및 저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장 내시경은 카메라와 LCD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천만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거대한 CT는 아직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영적복수에서는 과거 다양한 CT들을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를 도과한 의료 장비들은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기든 서버 모터와 드라이버 모터를 드라이버를 결합하여 기기를 소형화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초소형의 피ezo 모터와 서버 드라이버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용 장비들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나 이를 제어하는 플루이드헤드가 채용된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의료기기에 이동 보조 기능이나 아니면 자율 주행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자 차트들은 점차 클라우드 보관이 확대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규정 준수가 요구됩니다. 명정보기술에서도 센서들이 포함된 인공지능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환자의 상태들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인공지능 챗봇은 간호사나 상담사, 그리고 어시스트, 조무사 등의 업무를 채팅으로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어를 이용하고 이해하고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의 제작이나 관리, 인공지능의 고용은 월 10만 원대에도 구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들의 등록이나 병원비 수납, 그리고 처방전 발행은 현재 키오스크가 대신하는데요. 200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보철기를 만들기 위하여 3D 프린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3차원 프린터는 이제 50만 원 이상의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잠수협회의 잠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동료들은 가끔 고압 산소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고압 치료실은 무려 3천만 원에서 2억 원의 다양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병원을 홍보하는 다양한 LED 전광판은 제곱미터당 약 6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고주파 온열 치료기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암을 치료하는 이 기기들은 2억 원 이상의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다. 아직도 암이나 신장 질환 그리고 외상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 도구들을 살균하는 데에는 다양한 플라즈마 살균기들이 사용되는데요. 6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플라즈마 살균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로 세척하는 고전적인 장비들도 전시에 다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응급의료법의 개정으로 500명 이상을 특히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나 공장, 공공시설에는 신장 재생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재생기는 50 내지 20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회에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음파 진동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분이나 장애인분들이 네, 지금까지 키메스 2024 전시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기나 LED 전광판의 설계, 제작, 수리는 명정보기술의 여정현 부장 010-2734-35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